마을 내부에 이런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있게 해놨습니다. 다들 조경에 관심이 많은 것 보니 주민분들 연배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네요. 혹시 관산동을 아시나요? 일산 신도시 끝자락에 붙어있어 신도시에선 이름도 생경한 그 동네. 그 깊숙한 곳에 꽤 호젓한 전원마을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은평구에서 1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 벽제 추모공원이 나오고요. 거길 조금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곳,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다 1번 국도, 이 통일로 덕분에 생겨나고 발달한 동네인데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공장 창고는 물론 주거용지로도 인기가 높은 곳이죠. 딱 봐도 그래 보이죠? 온통 사방이 가건물과 다세대로 뒤덮여 있습니다. 저 위에 철마산 자락에서부터 고곡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근처 대부분이 다 요 비슷한 분위기죠. 여기서 요렇게 돌! 아이고, 조심히 가세요. 돌아서 이 안쪽에 전원마을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널찍한 가족묘가 반겨주네요. 아하, 저기 지붕 보니까 저쪽 같죠? 마을 출입구는 요렇게 되어 있네요. 급할 거 없겠죠? 조금 이따 들어가 보고요. 일단 이 길 위엔 뭐가 있나 둘러보겠습니다. 아하, 이쪽은 거의 숲이네요. 빌라의 숲, 다세대 규모가 상당합니다. 근데 마구잡이로 짓지 않고 신도시처럼 딱딱 계획하고 정리했군요. 보기 좋습니다. 또 길은 꽤 넓은 편이어서 오가기도 무척 편리하고요. 다만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저녁 때 주차나는 피하기 힘들겠죠. 요 가장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하, 그냥 별거 없네요. 막혔습니다. 이제 다시 돌려서 아까 그 전원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덕길에 참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이네요. 저 차량들만 좀 정리되면 더 좋겠는데 말이죠. 건축 양식으로 봐선 역시 세월이 좀 느껴지죠. 헌데 아직도 빈 땅들은 자주 눈에 띕니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필지 크기도 꽤 크고요. 다들 조경에 관심이 많은 것 보니 주민분들 연배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네요. 이번엔 이 바깥쪽 길로 해서 올라가 보죠. 높다란 옹벽이 있는 집은 모두 벙커 주차장을 파놨고요. 도시가스 잘 들어와 있습니다. 더 가도 집이 있나요? 아하, 있네요. 구불구불 길 따라 올라갔더니 앗!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입구 쪽에 길 없음 표시만이라도 적어놨으면 좋으련만 좀 아쉽군요. 다시 안 가본 골목 한번 가볼까요? 아, 이쪽엔 빈 땅에 텃밭을 가꾸시나 보네요. 한국분들 땅 그냥 못 놀리죠. 참 부지런들 하십니다. 요렇게 꺾었더니 다시 또 양쪽으로 집들이 쫙. 저 안쪽은 아무래도 길이 끊겨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차량 답사도 여기까지 할까 하다가 예전에 잠시 와봤던 신축 타운하우스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거기 분양은 다 됐을까? 슬쩍 들러서 맛배기만 좀 보고 와야겠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나와 저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가만, 길이 어디였지? 여기는 빌라 가는 길인데 아하, 요렇게 왼쪽으로 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약 대여 세대쯤 되는 작은 단지인데요. 좀 가격이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두 들어와 잘 살고 계시네요. 하여간 세상 모든 집들엔 각자 다 주인이 있는 법. 걱정 따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로는 이쯤 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출발해 보시죠. 지금 이 도로는 우리 마을의 젖줄인 1번 국도입니다. 요 작지만 요 길로 사람들이 저렇게 자전거도 많이 타고요. 하이킹도 많이 합니다. 이 옹벽이나 마을 도로 기반 시설들로 봤을 때에는 마을이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 바로 옆에 이 거대 빌라촌이 붙어 있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야, 여기는 마을 내부에 이런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있게 해놨습니다. 아하, 저 앞쪽은 마을 초입으로 보이는데요. 저쪽에 거대한 철탑이 보입니다. 송전탑 같은데요. 입구 쪽에는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드레일도 설치해 놨고요. 마을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솔레음 전원마을 경비실,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마을 단지 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꼼빠꼼 단독주택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빌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저기 저 집은 어떻게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여기는 마을 초입인데요. 이렇게 나지막한 땅에 한 10기 정도의 봉분이 예쁘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 앞 도로인데요. 이쪽으로 쭉 나가면 아까 맨 처음에 1번 국도와 만나게 됩니다. 이 뒤로 가면 철마산이 있죠. 마을 앞쪽에는 저렇게 편의점과 버스 정류장도 눈에 보입니다. 이곳은 차량 교행이 어려워 주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는 반려동물, 목줄, 배설물 잘 좀 지켜달라는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가 보네요. 지금 저 앞이 1번 국도, 그러니까 통일로고요. 우리 마을은 이렇게 이 길 따라 쭉 들어가면 나옵니다. 양쪽으로 있는 상가들이 우리 마을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메인 상가가 될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동네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릉천 따라 통일로가 이어져 있다면 그 셋강인 고곡천을 따라 이어진 길이 바로 이 고골길. 여기 놓여진 집들은 모두 정남향, 좋습니다. 위로 철마산, 아래로 심리산이 감싸져 아늑한 기운도 들고요. 이 동네 또 학군이 괜찮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고향 외고를 중심으로 초중고가 보기 좋게 들어서 있는데요. 특목고를 노리는 부모와 학생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는 편이죠. 인프라는 아까 통일로 초입에 있긴 하지만 역시 좀 부족하죠. 위쪽 내유동으로 가도 10분 3.2km, 아래 고향 외고 쪽으로 가도 10분 3.6km, 다 엇비슷합니다. 교통은 이 근처 유일무이한 대도로 1번 국도, 그동안 지역 모두를 먹여 살린 젖줄인데요. 큰 정비도 없이 나이만 먹은 데다 집들만 계속 늘어 현재 통행량은 어마무시합니다. 그 대안, 철도 두 개, 교외선과 조리금촌선이 있는데요. 먼저 교외선은 저 아래 능곡에서 출발해 이 근처 벽제를 지나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2024년 개통 예정. 왜 이렇게 공사가 빠르나 했더니 과거에 쭉 사용했다만 노선이라네요. 또 조리금촌선은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 노선인데요. 그 중간에 여기 관산동이 꼽사리 끼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 셈이죠. 연결만 됐다 하면 한방에 서울 인근 삼송까지 들어가 좋긴 한데 수요가 적어 10년째 마냥 검토만 하고 있답니다.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 답사였습니다. 이 많은 빌라, 공장, 창고들, 거기에 전원마을까지 과연 어떤 게 먼저 들어왔고 또 어떤 게 나중에 생겼을까요? 비록 누가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 건물 모양과 생김새마저 완전 다르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암묵적으로 공유하며 이곳으로 모여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바로 효율성.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 서길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